오늘은 에어 아시아 참사로 돌아본 복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어 아시아 아마 퀴즈 8531호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기 말레이시아 항공 비행기가 일주일 전 지난 주일 자바해 인근에 추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162명이 지금 실종되어 있고 아마 다 죽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큰 참사가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해로는 지난해지만 2014년 12월 28일인데요. 오늘은 2015년 1월 4일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이 사고, 이 참사로 돌아본 복에 관한 교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를 붙인다면은 또 이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돌아보는 교훈은 복보다는 먼저 복의 근원을 구하라 이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은 인사입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뭐 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네, 그런데 이 복보다도 blessings 복들보다도 먼저 복의 근원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금 한 덩어리를 큰 덩어리를 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금 한 덩어리 귀한 거지만 이 금 한 덩어리보다 금광을 갖는다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복보다 복의 근원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ATM, 은행에 있는 ATM 머신에 가서 이제 내가 카드를 놓고 돈을 10불, 20불, 100불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거보다 은행 전부를 소유하면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먼저 복의 근원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소망을 합니다. 이제 뭐 그 물어보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뭐 KBS나 이런 데서 새해 소망을 물어보면 다 이 세 가지 중에 거의 한 가지입니다. 새해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 좀 다이어트를 해서 좀 그 체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건강 얘기하는 겁니다. 새해는 난 꼭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그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 식구들이 다 좀 잘 지내고 화목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많은 봉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 이런 그 자연스러운 네, 이 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그런 소망들이고 새해 소원들입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성경도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 이런 좋은 것, 또 이런 축복들을 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요한삼서 1장 1절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우스,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pray,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처럼,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아주 번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한 삶을 얻는 것입니다. 네,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또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에 대해서, 만사형통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세 가지 분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간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기도해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처럼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loved, I pray,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That you may prosper in all things, 만사형통하기 바란다. 모든 일에 아주 번영하기 바란다. 네, 인간 관계에서나 혹은 직장 사업 무슨 뭐 학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다 잘 되길 바란다. And be in health, 건강하기를 바란다. 건강 중에 있기를 바란다. Just as your soul prospers, 당신의 영혼이 잘 됨처럼. 네,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가이우스가. 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아주 기뻐서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보증과 약속은 아닙니다. 네, 여기 보면 I pray, 난 기도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약속으로, 이걸 보증 수표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소위 번영 신학, 네, prosperity theology, 네, 아주 그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이런 어떤 것을 여기에서 찾아내서 번영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안 되면 당신은 죄 짓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당신이 병 가운데 있고 당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 바깥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 말씀으로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아, 이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 가이오는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아주 이 사도 요한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처럼. 영혼이 왜 잘되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잘될 수밖에요. 네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네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되는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면,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복보다도 먼저 복의 근원을 구하라. 하나님께 받는 복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복의 근원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의 근원을 구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순종하며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복이 부차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요한은 지금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랑하는 이 가이오, 믿음의 이 자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진리 안에 행하기 때문에 난 기쁜데,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네,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행할 때 임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보다도 먼저 복의 근원,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의 목숨을 위해서, 너희들의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하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모든 것 무엇이죠? 우리 목숨을 위해서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또 우리 몸을 위해서 입는 것. 네. 그 앞서 말씀해 보면은 재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의 삶이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있어야 할 걸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성화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 바로 그 삶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의롭게 돈을 법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줄 압니다. 그들은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압니다. 그들은 절제합니다. 그들은 저축할 줄도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돈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재물에 관한 것을 봐도요. 그 칼빈 선생이 가르친 그 이 절제의 삶, 또 저축의 삶, 네, 이런 그 우리 그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이 삶을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점점 삶이 나아집니다. 그게 아주 뭐 보이는 특징이에요. 네, 점점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이 축적이 돼서 자본주의가 그렇게 돼서 오늘 자본주의의 틀을 그때 만든 것이다. 즉 성경을 가르친 결과가 그렇다고 이렇게 어떤 사회학자 막스 웨버 같은 사람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복의 근원을 우리가 구하니까 또한 복의 근원이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이 모든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보다도 새해에 그래서 우리가 복보다도 복의 근원을 먼저 구하고 복의 근원을 따르고 복의 근원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그 의를 따라 우리가 살고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넘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복의 근원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이미 이전에 로마서 지금 12장 1절인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걸 말합니다. 그 성소에서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짐승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는 향단도 잘 이렇게 해서 향을 피우고 떡상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 제사장들의 일이 계속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사역, 제사장의 사역. 여러분, 제사장이 신약에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라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의 일이 있죠. 제사장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물 드리는 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드립니까?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제사장들의 사역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구약적인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뭐차 때문에 뭐좀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이 오실 때 30분 뭐그 이상이라도 기다렸다가 그 예배를 좀 늦춥니다. 그 이유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유가 이런 이유를 가진 거예요. 제사장이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있는 말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울 아저 사무엘이 저 선지자가 오기 전에 또 제사장을 맡고 있는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린 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까? 아마 그 생각이 났던가 봐요. 목사님을 기다리고 질서를 따라 하는 것 그거 좋습니다만은 목사님을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이죠. 왜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가운데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인도자로서, 교회의 목자로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길 바란다.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뭐 늦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할수 있으면 그 기다리지 말고 그냥 다른 제사장이 나와서, 성도들 가운데 대표가 나와서 일단 예배를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벌써 구약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간 것입니다. 이미 그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미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양들, 소들이 그이피 흘리던 그 제사의 아주 그본 형상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제사법은 다 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자 제사장들로서 다 하는 일이 뭔가?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몸은 여기 보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우리의 몸은 의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우리의 영혼도 함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몸으로 상징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것.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 내 몸을 바치는 것. 이것이 누가 할 일인가? 제사장들,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뭐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함께 한쪽에 칼 한쪽에 불을 들고 올라가시고 이 이삭에게 그 이삭을 누일 바로 그 그래서 거기서 번제로 드릴 그 남보찜을 이삭에게 이렇게 지워서 이제 올라가다가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안 보이네요. 다른 건다 준비됐는데 정작 양이 없습니다. 양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자기가 양이에요. 자기가 번제물이에요.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를 묵구를 때,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아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이라면 아마 반항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뿌리칠 수도 있고 아마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은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순순하게 아버지에게 묶여서 그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순순하게 누워있는 그 이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는 칼로서 찌르려고 했을 그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것이지 이거 뭐 실제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쪽에 이 숫양을 잡아다가 대신 제물로 바치고 성경의 히브리서의 11장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산 제물이 된 그 상징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산 제물로 바치셨는데 이삭처럼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누가 와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희생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양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보이시고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도마에게 네가 이 여기에 손을 대보고 여기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 승천해 계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지금 사시며 산 제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산 제물이 된 두 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웰스민 목사님은 여섯 가지로 그 특징을 잘 얘기했습니다. 산 제물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뭔가? 자, 여기 두 분뿐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산 제물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께, 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을 온전히 하셨습니다. 또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몸을, 자기의 생명 전체를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반항이 없이 순순하게 논쟁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산 제물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칼을 잡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설명이라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 위에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이 됐죠. 네, 이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새 종류의 삶으로 부활해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것보다도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쪼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 제물로서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뛰어서 주시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한 이 소년의 배를 채울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정도의 그 도시락에 있던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서 산제물로 돼서 그것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먹을 때까지 그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손에서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산제물이 된 사람들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쓰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줄인 배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데 하나님께 사용해 주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람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대신 먼저 우리가 복의 근원을 구한다고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이 세대의 본을 받지 말라. 이 세대에 휩쓸리지 말라.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그 가치관에 너희들이 빠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야단입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고 친구들이 행하는 그 죄된 습관을 함께 따라가야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잡지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신문 기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좋지 않은 잡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언덕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팔복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 또한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들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복의 근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 있는 그 사람들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애통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합니다.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통합니다.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또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합니다. 중보기도하면서 애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합니다. 세계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애통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추호를 받을지라도 온유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있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이 말라있습니다. 물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거기에 대해서 줄이고 목이 말라있습니다. 계속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을 구할 때 복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네, 먼저 복의 근원을 구한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받을 축복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복을 구한 것보다 먼저 복의 근원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또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마음이 부흥되는 것, 우리의 심령이 소송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육체의 쇠함처럼 영원히 쇠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쇠할지라도 반대로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나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네. 자, 성령이 새롭게 해주십니다만은 우리들에게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받는 것인데 또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기도할 때 새로워집니다. 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고 심령이 냉랭하고 심령이 여러분이 아주 건조하고 무미건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럴 때 처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이 진리의 검을 통해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말씀을 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경험들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섬길 때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아주 새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충만을 제가 받고 다른 용어로 쓰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경험하면서 네, 그때 아주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을 구하기보다 먼저 앞서서 복의 근원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는데요. 즉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또한 완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다 보시고 모든 완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그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나쁜 것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또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시련을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아우 그 끔찍한 시련 만나면 얼굴이 찡그려지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되고 몸이 움츠러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네. 인내가 그렇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인내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인내. 이것은 그런데 책을 읽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아니고 인내하겠다. 마음 먹고 인내, 인내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내는 시련이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 참 깊은 인내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믿음의 시련을 많이 통과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은 various trials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거든 우리는 움츠러들고 우리는 아이고, 아이고 만나고 싶지 않고 슬프고 한데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시험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얻어지게 되는 복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 안의 신앙인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시기 때문에 기뻐해라. 그때 인내해라. 그럴 때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이고 우리가 볼 때 싫고 우리가 볼 때 나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그렇게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있던 여러 가지 그 잡된 것들을 다 녹여버리고 금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모래들을 그 비벼대고 안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운 진주로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믿음의 시련의 그 아주 중심부로 우리가 힘차게 걸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욥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기 욥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네, 여기 지금 욥은 인내의 사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시련을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온전하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복되다고 말씀했는데요. 욥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완전히 그냥 약탈당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잘 살던 욥이 그 거부가 하루아침에 쫄딱아주 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는 않았죠.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장남집에 모여있는 아이들 그 집에 대풍이 큰 회오리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게 다 죽, 하루아침에 자식을 몽땅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시련이 그 몸까지도 악종이 나서 네 그냥 기어장으로 긁어대야만 그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그가 빠졌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니 이런 악처가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와서 위로해 줘야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네. 영어 성경 보면 curse God and die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네, 이런 악처가 어디 있어요? 네. 그다음에 친구들도 와서 얼마나 그냥 의로운 체하고 아주 욥을 약을 올리는지. 네. 욥이 아주 그냥 부하가 막 터졌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왜 이런 시련이 왔겠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는데 당신이 악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욥은 막 나는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innocent. 나는 결백하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네. 사실 그랬고 네.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욥이 그렇지만 끝까지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욥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욥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요? 네, 인내하고 온전하게 되고 나중에 두 배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욥의 고난이 준 축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기를 원했죠. 여기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통스럽고 우리들에게 시련과 고난 가시밭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또한 이 시험의 어떤 그 한계를 분명히 그어놓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숨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이제 사탄이 옵니다. 근데 사탄이 한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욥의 이 믿음의 동기가 불순하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아니다. 그걸 증명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봐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욥은 절대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갔습니다. 재산도 다 갔고 자녀도 다 갔고 건강도 갔고 친구도 갔고 아내도 갔고 모든 게 다 갔지만 그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욥이 그냥 아주 어떤 시험의 끝 아주 그 벼랑 끝까지 가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참소가 거짓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 욥은 인내했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를 훨씬 더 많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후세 사람들에게 욥이 받은 고난으로 축복을 끼친 것이 뭐냐 하면 고난의 원인은 죄다 하는 그 개념,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의 고난을 통해서 증명해 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 네.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성도님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저렇습니까? 그 성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무엇입니까? 저렇게 고난받는 걸 보면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받고 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이 사회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죄 때문에 잘 됩니까? 아니죠. 네. 의로워서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됩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 그 사람이 죄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이렇게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세 개 손가락이 나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네. 남을 손가락질할 때 나에게 훨씬 더 네. 내가 정죄받은 일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준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고난받고 시험받고 하는 그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물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욥의 고난이 준 축복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랬죠. 네. 바울이 만난 시험 시련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바울이 무엇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쿡쿡 찔렀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 안 하시니까 두 번째 구하고 응답 안 하시니까 세 번째 또 구했습니다. 하나님 꼭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답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련과 그 고통이 바울이 온전하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약함 뿐이 아니네요. 그렇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여기 포함이 되겠죠? 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기뻐한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곳.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에게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뺏기고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최악의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야만 바울의 삶이 의미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만약에 바울이 교만해서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이 거두하시고 다 뺏어가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죄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바울은 이건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주셨습니다. 왜요? 시련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그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기보다 건강의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건강보다 네가 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고 어떤 특별한 장애가 있고 그런 것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바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그 축복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도 나와 충만히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내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죠. 네, 제자들도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 예수님 무섭습니다. 일어나서 깨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또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바다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 경우를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자들이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믿음을 더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존 버니언은 1628년에서 1688년까지 영국에 살았던 유명한 목사님, 특별히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non-conformist, 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뭐 다 여기 속합니다. 네, 이 Church of England, 영국 교회, 영국 성공회에 그 속하지 않은 네, 그 non-conformist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그 자기의 믿음을 갖는 신앙, 이 신앙인들 네에 대해서 영국 교회에서 핍박을 했죠. 네, 오랫동안 핍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허락을 받지 않, 영국교회 허락 받지 않고는 설교하면 안 된다. 네, 저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 저는 이제 그 재판 받고 투옥을 당합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길은 나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존 버넨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보내주겠다. No. 나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을 계속 갔습니다. 그동안에 이 존 버넨의 아내가 아이를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눈이 먼 아이였었어요. 네. 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존 버넨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남편으로서 그 책임감을 못 느끼겠어요? 내가 모든 가정의 모든 짐을 다내그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맡겼구나. 그러면서 아주 고민을 합니다. 그러시면 I must, I must, I must.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나갈 수 없다. I must, I must, I must.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까지 부엌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책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ilgrim's Progress. 네,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성도의 삶을 아주 흥미있게 그렇게 스토리로,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적은 것인데, 이 책이 성경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이 읽혀졌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읽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꼭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존 버넨이 거기에서 고통,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시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책을 써서 온 세상에 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을 끼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에어 에이시아로 돌아본 복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에어 아시아죠. 네. 에어 아시아. QZ8501 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8일 날 자바해에 가라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고를 만났는가? 우리 조선닷컴에 오늘 제가 보니까 그때 그 가는 길에 지금 인도네시아의 그 수라바야라고 하는 두 번째 큰 도시가 있어요. 자카르타가 수도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수라바야인데, 수라바야에서 이제 비행기가 떠서 싱가포르까지 이제 가는데, 그한 3시간 되나요? 네. 그 가는 길에 큰그이 폭풍이 지나고 있었는데, 그 폭풍을 이제 피하려고 지상 한 10km 정도 높이에서 지상 12km로 이렇게 좀 높여서 폭풍을 넘어서 이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아마 관제탑에서 그것을 노후했는가 봐요. 그렇게 하는 비행기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될수 있다 싶었는지. 그래서 이 비행기가 그냥 그 폭풍우 속을 그냥 통과해 가는데, 그 BBC에서 한 어떤 분의 얘기는 엔진에 이런 차가운 그런 그 얼음 덩어리들이 이제 들어가서 또 날개에 이제 쪽지에 붙고, 그렇게 해서 엔진이 엉겨 붙으면서 얼음이 엔진을 이제 엉겨 붙으면서 엔진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니까, 엔진이 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하강하고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려 승객만 155명, 또 7명이 이제 승무원들이고요. 155명 승객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명이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네, 부부와 또한 어린아이. 네. 그런데 제가 미국 뉴스를 듣다가 보니까요, 이런 그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46명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마와 샤론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커져서 70개 지교회를 이렇게 지금 두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교단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한 교회가 교단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월 샤론 이 교회 혹은 교단,
속해 있는 46명이 함께 탑승했다가 함께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승객의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 항공이지만 이게 인도네시아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뜬 비행기인데 인도네시아에 다 그 사람들이에요. 인도네시아는 본래 인구가 많아요. 2억 5천만 명이나 된답니다. 절대 다수가 무슬림들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큰 무슬림 국가죠. 제일 큰가 두 번째인가. 네. 인도네시아가 그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박해가 아주 심해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 사는 거와 캐나다에 사는 거와 미국에 사는 거 이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곳입니다. 죽기도 합니다. 집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네.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네.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승객의 3분의 1이 이렇게 함께 그 몰살을 당한 것이죠. 네.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소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네. 이렇게 그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게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너무 참 슬퍼요. 네. 언급하기도 그 슬픈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피하더래요. 근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 중에 이제 탑승한 분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분들을 몇 명을 이제 목회하던 그 목사님 한 분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분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나르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신데 Some things that happen in our lives. Sometimes we just don't understand what God really intends. 번역을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어떤 것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 46명, 우리 뭐 선교사 3분 포함하면 49명인데, 네. 이 46명의 이 마와샤론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서로 다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새해 전에 그쪽 싱가포르로 날아가기 위해서 뭐 가서도 뭐 한 곳에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로 어떻게 같은 큰 교단이라고는 울타리 안에 있지, 뭐 다들 70교회나 이렇게 있으니까 뭐 다들 뭐 그런 데서 모여서 함께 어떻게 탑승을 거기 함께 하고 지금 이제 가는 동안에 발생한 일인데, 그렇게 다들 죽게 된 일인데, 이해가 안 되죠.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의인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네.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개신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매우 그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네, 그렇게 하는 교회. 목사님도 뭐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이 또 여기 우리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이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 거기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인도네시아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네. 한 교회만 3만 명이 모인대요. 그리고 70교회로 지금 이제 해서 뭐 그런 교회래요. 뭐 보니까 또 뭐 앞으로 그 100만 명 구령하고 그렇게 해서 뭐 1000교회를 그렇게 설립하는 게 자기의 목표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저 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강력하고 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렇게 잘 믿는 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완전히 절대 다수의 무슬림 속에서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냥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두세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We just put our trust, everything, completely in His will. Because
He's going to bring everything that is the best in our life. 이 말은 번역하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신뢰, 모든 것을 완전히 그분의 뜻에 맡긴다. 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길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즉 최상의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최상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와, 이 크리스찬들이 진짜 파워풀, 아주 정말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지라도 여기에 거꾸로 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The best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야, 그 목사님 참 믿음 있는 목사님이에요. 네. 이게 지금 CNN이나 이건 미국의 주요 방송을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 전역에 이게 다 그 인터뷰에 나갔을 텐데요. 무슬림들이 있다가 야 저거 그리스도인들이 저 아주 몰살을 당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서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와, 이 슬픔과 이 비극 가운데도 승리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베스트를 모든 걸 통해서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불평 없고 원망 없고 여기에 뭐 죽을 소리 하자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그리스도인 또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위대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분들이 무엇으로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이건 환난 시기에 하신 말씀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이 다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들 정말 슬퍼하고 또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슬퍼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의 표현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또한 우리는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즉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보다 먼저 복의 근원 하나님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2015년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겠죠. 속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겠죠. 큰 시련이 오겠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오겠죠. 불안한 일도 오고 고통스럽고 네, 여러 가지 혹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혹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하는 그런 일들이 나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나를 그렇게 시험하고 나를 패배시키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 저건 재앙이다. 저건 정말 불행이다. 저건 정말 부정적이다. 저건 정말 너무너무 한다. 이런 것들 이 화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 복으로 바꿔주신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도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보다도 먼저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화일지라도 재앙일지라도 불행일지라도 다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보다 복의 근원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보다 복의 근원을 우리가 구하면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음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을 구할 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복의 근원을 우리가 구할 때 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말씀, 여기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복의 근원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어아시아 참사로 돌아본 복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거기에서 복보다 먼저 복의 근원을 구하라고 하는, 네, 그 교훈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보다, 받을 복보다 복의 근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을,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 매일매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워렌 웰스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이 시간 또 새벽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 마음을 바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제 몸을, 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모자라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하게 되고, 달리 얘기하면 완전하게 되고, 또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church.com에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youtube.com으로 들어오실 때 김홍기 목사를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21church.com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이번에 새해 이제 첫 주 예배가 말씀이 증거가 됐습니다. 앞으로 새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주셔서 심령이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